눈송이가 부서진 알갱이를 눈가루라고 하죠. 그렇다면 눈보라가 일거나 스키 따위로 눈 위를 달릴 때 날리는 눈가루를 이르는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아쉽습니다. 눈보라가 일거나 스키 따위로 눈 위를 달릴 때 날리는 눈가루였는데요. 자, 2번 문제 놓쳤고요. 다음은 9번 문제 3음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그는 우리말에 관한한 그 바닥에서 이거 대접을 받았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네, 3음절 문제였는데요. 9번 문제 놓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뒤통수의 한 가운데를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경남 지역의 방언으로는 이것을 뒷꼭지라고 이르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뒷점? 아닙니다. 이것은 그다지 힘들이지 아니하고 생기거나 차지하게 되는 소득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노름방을 쫓아다니는 것이 그래도 이것이부터 재미가 쏠쏠하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개평? 아닙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이음절짜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알만한 이를 이르는 낱말입니다. 같은 말로 알꾀가 있는데요. 자식들이 다 저 모양이니 그 집안도 이거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볼만. 볼만. 아닙니다. 이어서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로로 4음절입니다. 하는 짓이 잘고 옹졸한 사람을 이르러 고린새님이라고 하죠. 이와 비슷한 말로 마음이 좁아 옹졸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고유어가 있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14번 문제는 가로로 3음절입니다. 이것은 크고 둥근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먹음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무엇일까요? 두레반. 두레반? 아쉽지만 아닙니다. 자, 크고 둥근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먹음을 뜻하는 고유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어서 15번 문제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이것은 물을 많이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아울러 깊고 먼 바다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두멍. 두멍. 두멍 정답입니다. 자, 김은서 씨,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첫 번째 기회 마지막 문제는 마치셨어요. 두 번째 기회 잘 살리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1번. 1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자, 냇물이나 강물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씻기거나 노는 일, 이것을 감는 아이들이라고 하죠? 미역. 미역? 맞습니다. 자, 다음 몇 번 문제 풀까요? 3번요. 3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 아랫목과 비슷한 말, 구로 시작하고 목으로 끝납니다. 구들목. 구들목. 그렇습니다. 어떤 걸 풀어볼까요? 6번. 자, 6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자, 매우 가까운 거리, 가까운 곳. 엎드리면 코 닿을 곳. 엎드리면 코 닿을 곳. 정답 아닙니다. 정확한